외환은행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오늘 매각 공고를 내고 채권단이 보유한 현대건설 주식 약 35%를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 인수합병이 성사됐습니다. 석유공사는 오늘 영국 석유탐사기업 다나 페트롤리엄 인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오는 4분기 총액 한도 대출의 한도를 3분기와 같은 8조 5천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인 2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라스농건전략 2부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오늘 1846포인트까지 올라서서 마감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485포인트 모두 강보합권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개인 쪽에서 198억 원 정도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84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기관의 매도세는 여전히 꾸준하게 지속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투신권에서 1300억 원 정도 매도세가 나온 상황이었고요. 기금을 중심으로 979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예, 매도 기관 쪽에서는 다른 주체들도 모두 매도하면서 천억 원 이상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이끌어졌는데요. 개인 20억 원, 외국인 쪽에서 215억 원 정도 매수세가 소폭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앞두고 거래량은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성 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현대차, 기아차 오늘 5%, 4%씩 오르면서 모두 신고 과를 경신했습니다. 오늘장 특징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오늘 시장은 장 초반에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하락 마감을 해서 다소 좀 조정이 있을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결국 오늘 시장은 현대차 관련 그룹주하고 부품주 그리고 현대건설의 M&A 이슈가 상승을 이끌면서 막판 외국인까지 그 800억 넘는 순매수로 가입하면서 오늘 14포인트 상승한 184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두드러진 것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의 4에서 5% 정도의 급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현대건설의 매각 공고가 나오면서 현대건설도 상승했지만 관련한 M&A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오늘 현대그룹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전기 등 IT 업종은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실적을 앞두고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러시아 진출을 통해서 몇 년 내에 글로벌 시장 내 탑3로 진입할 수 있는 기대감을 실어줬고요. 현대건설은 매각 공고와 함께 오늘 3% 넘는 상승과 함께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는 소폭 감소하는 양상이었지만 내용으로 보면 외국인 순매수는 질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840억 매수해서 8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전기전자 업종을 1,400억 정도 매도했는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면 대략 2,000억 정도의 순매수를 포진한 셈이고요. 오늘 가장 많이 산 섹터는 역시 현대차 그룹이 속해 있는 운수장비 업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롯데쇼핑과 같은 이제 중국과 관련 소비의 그 진출 기대감이 있는 유통업종에서 400억 정도 매수를 보였습니다. 오늘 기관은 1,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절반적으로 그런 매도세를 보인 반면에 금융업종에 대해서 기관은 370억 정도 매수를 보였습니다. 연간으로 보면은 연휴 기간 동안에 그 미국 경기 침체 종료 선언이 있었고요. FOMC는 연준의 그 경기 부양적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주택 지표가 기존 주택 판매를 기준으로 일부 개선돼서 전체적인 내용은 그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내용이었지만 불행한 것은 이제 유럽 시장의 아일랜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요. 유럽의 제조업 지수가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점은 증시에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체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그리스 등의 국채 발행이 좀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유럽 경기 둔화가 글로벌 경기 둔화를 자극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추석 전과 연휴에 크게 바뀐 것이 없다는 긍정적 시각이 오늘 상승에 주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밤 우리가 주목해야 해외 증시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최근 미국 증시에 오르면 발표되는 경제 지표로 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견조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증시는 채널상 하락 채널을 좀 벗어나고 있어서
완만한 경기 회복 기대를 반영하는 주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지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구재 주문하고 하나는 신규주택 판매입니다. 일단 내구재 주문 가운데서 시장에 주목하는 것은 변동성이 심한 운송 부분을 제외한 내구재 주문인데요. 이는 전달에 마이너스 3.8%에서 이번 달 조사치는 1.0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표에 대한 기대를 심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규주택 판매 역시 기준주택 판매에 이어서 지난달보다는 대략 27만 건에서 29만 건으로 대략 2만 건 정도 신규주택 판매가 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 전월 대비로도 6.9% 상승하면서 전파적인 지표들은 특이한 사항은 크게 없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조금 개선된 흐름이어서 추가적인 그 주가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미국 증시 흐름은 예상대로 조금 견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요.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매수 물량이 오늘은 1000억 원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84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이러다 외국인의 매수 기조 그 불씨가 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불씨의 부채 지지를 해줄 만한 모멘텀은 또 없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뭐 매일 사는 규모가 뭐 3천억에서 5천억씩 매일 견조하고 그 이상 사주면 좋겠는데요.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내외적인 여건들을 감안하고 여기에 달러 약세라는 기조의 흐름과 연결해서 아마 매수의 강도를 조절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그 외국인 매수 기조 속에서 매수 규모의 조절은 항시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달러와 약세의 지속 여부하고 글로벌 경기가 좀 가는 길에서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 갈림길들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정상화 과정으로 이행된다면은 한국 증시는 달러 기준으로든 모멘텀 기준으로든 아니면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요. 외국인 매수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와 실적 시즌이 곧 돌아오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의 그 가능성 여전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오늘과 같이 기금 등이 매수세 가담하면서 주가와 수급이 좀 둘 다 우상향하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10월 들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된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실적을 기준으로 외국인 매수가 좀 편중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따라서 10월 달에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쪽은 에너지 섹터하고 소재 섹터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 역시도 글로벌 차원에서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반면 이제 금융 업종과 IT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중립적 또는 소폭의 경계 심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보여진 주가 흐름 자체가 아무래도 프리 어닝 시즌을 임박한 9월 말과 10월 초의 흐름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 매수의 지속성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매에 대한 그 섹터에 대한 그 매수와 또 섹터의 그 수급 조절 이런 측면에 오히려 투자가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주에 특히 주목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동차주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물론 이제 그 많이 올랐다는 것이 가장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보는 그 시각에서 본다면 이제 자동차들은 기존의 어닝이라는 그런 그 실적 측면뿐만 아니라 현재의 구도에서는 보면 글로벌 리딩 기업들과의 격차를 줄여간다는 측면에서 해외 그 자동차 업종 간의 그 밸류에이션 갭을 조절할 수 있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엔화에 대한 원화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되는 한 오히려 중국이라든가 새로운 신흥시장에서의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이라든가 입지를 좀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엔화의 추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다는 점이 아틀레스 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현재의 환율 구도에서는 오히려 현대차 등 그 자동차 업종들이 부품주와 함께 상당폭 그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고요. 현재 그 시장 대비 밸류에이션 역시도 이제 그동안에 가장 높은 시점에서 봤던 밸류에이션까지 과거 IT가 그랬던 것처럼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상승 여력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전문가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국 쪽에 이제 기대를 걸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국 관련주 가운데서도 기계 그리고 조선주들의 전망은 어떤지요? 예, 물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시작해서 얘기하는 중국 관련주라는 개념이 과거 이제 한 4년 전, 5년 전에 있었던 중국 관련주와는 저희들은 이제 색깔은 좀 다르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2003년, 4년, 5년, 6년도에 이제 글로벌 그 자산 가치, 즉 부동산 가치에 관련한 상승에서 있었던 그 조선 관련주 또는 뭐 화학주 뭐 아니면 산업계, 산업재주, 건설주 이런 개념에서의 중국 섹터보다는 지금은 구조적으로 중국이 갖고 있는 문제, 안고 있는 변수들, 즉 위안화 절상 가능성과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중국의 구조적인 그 소비재들에 대한 투자 및 그 소비 여력의 확충, 이런 측면에서 조금 섹터의 변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이제 시장의 세기는 기가와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황상으로 글로벌 아시아 경기 쪽이 좀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산업재의 팩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제 중국 관련주라기보다는 기계와 조선은 이제 업황과 관련해서 이머징 마켓의 경기 확장에 따른 수혜주로 이렇게 분류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3분기 어닝 시즌이 다음 주부터 돌입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3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4분기까지 호실적이 이어갈 만한 그런 종목들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희가 시장의 컨센서스하고 저희 이제 그 현대증권에서 이제 보면은요. 일단 IT는 그 3, 4분기까지 실적의 기대치는 매우 낮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3분기 실적에서 IT는 어닝의 그 낙관적인 서프라이즈보다 약간 비관적인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배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금융업종 역시도 비슷한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은 역시 자동차 업종이 대표적이겠고요. 또 하나는 SK에너지와 뭐 SOIL, GS 같은 이제 에너지 정유 업종들이 어닝에서 좀 좋은 결과를 보여줄 거로 예상이 되고요. SKC 같은 화학 업종 내에서 태양전지나 이제 필름을 생산할 수 있는 IT 투자 수혜주나 태양전지 관련주들도 여전히 사상 최대 실적을 연이어서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한항공과 같은 그 여행 항공 업종 역시도 견조한 물류 이동하고 그 추석 연휴 전후에 한 그나 중국 수요 등의 이런 팩터를 봐서는 여전히 그 항공 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항공 업종도 예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류용소 팀장과 함께 자세한 마감 상황과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상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외환은행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오늘 매각 공고를 내고 채권단이 보유한 현대건설 주식 약 35%를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산업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공동 매각 주관사에 입찰 참가 의향서 등을 오는 11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현대건설 인수전은 그동안 인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현대그룹과 물밑에서 작업해온 현대기아차그룹의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은 가능하면 연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본계약 체결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 인수합병이 성사됐습니다. 석유공사는 오늘 영국 석유탐사기업 다나 페트롤리엄 인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는 장외 시장에서 기관들로부터 다나 지분 29.5%가량을 확보하고 시장에서 20% 이상의 소액 주주 지분을 사들이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이번 M&A가 영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은 받았지만 영국 에너지부 승인이 아직 나오지 않아 마지막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나는 북해 및 아프리카 등 탐사 및 개발 유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보 매장량은 총 2억 2,300만 배럴에 달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오는 4분기 총액 한도 대출의 한도를 3분기와 같은 8조 5천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액 한도 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 실적에 연계해 하느니 대출 한도 내에서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배정해주는 것입니다. 하느는 중소기업 대출이 아직 부진한 데다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자금 사정이 아직도 나빠지기도 해 총액 한도 대출 한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통위는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총액 한도 대출 한도를 10조 원으로 늘렸다가 올해 3분기부터 8조 5천억 원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추석 연휴인 2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납부기한 연장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하고 피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을 최대 1년까지 가산금 없이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주택과 자동차 등의 재산상 손해를 본 주민이 2년 이내에 같은 규모의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살 때도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면제됩니다. 이어서 증권금융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신한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장기 외화채권 발행자 등급은 A로 유지했습니다. 피치는 신한은행의 지배구조 논란과 고소사건에 따른 재정상태와 평판에 대한 영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오늘 28일 이사회를 열어 사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신상훈 사장의 직무정지로 대표이사와 사장 직무를 겸하게 된 나응찬 회장의 업무가 과도해지자 지주사의 일반적인 업무를 결재할 사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업은행은 주유, 외식업체 등 국내 37개 유명 제휴사의 멤버십 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IBK 스타일 체크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카드는 강남역과 대학로, 신촌 지역에서 20대에서 30대가 선호하는 가맹점과 인터파크, 하나투어 등 온라인 가맹점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은 신한 BNP 좋은 아침 분할 매수 증권 투자 신탁 제1호를 오늘부터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펀드는 설정 초기 주식 편입 비중을 25% 수준으로 시작해 매월 25%씩 비중을 늘리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목표 수익률은 10% 수준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오늘장에서는 1846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다시 경신했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까지 중국 증시가 중추절 연휴로 휴장한 상태고요. 오늘 개장한 일본 증시 마감한 상태인데요. 화면으로 상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고 압력과 중일 관계 악화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출발한 일본 증시는 휴일로 23일 휴일로 휴장이었던 사이 미국의 증시가 하락해 엔화값이 달러당 84엔대 초반까지 상승한 것이 주된 하락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기, 기계 등 수출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또한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의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출동해 충돌에 촉발된 일본과 중국 간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레저 관광과 기계 등 중국 관련 업종들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장 니케이 지수는 0.97% 하락한 9473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추석 연휴 지나고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옷 단단히 챙겨 입으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